여기 기남상해입니다. 그 가게 번호가 185번이죠. 185번요. 기남상해 010-4575-7263입니다. 여러분, 남해상해하고 전화번호가 똑같네요. 여기 주인이 같이 150 여사님이 하신답니다. 가게 두 개를. 야, 여긴 또 이건 조개가 무슨 조개죠? 모시조개. 야, 모시조개. 이 모시조개도 참 맛있는데 국물이 시원하죠. 이 바지락이요, 요즘 장난이 아닙니다. 1kg에 피 바지락이 8,000원 한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대합조개도 보이고요. 맛있는 조개. 제가 이 황금손이 조개를 되게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조개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홍보 잘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갈치 시장 호림상해입니다, 여러분. 010-2291-9390. 010-2291-9390입니다. 호림상에. 야, 여기 안하고라고 우리 흔히 부르죠. 그게 바로 붕장어입니다. 붕장어. 표준말로 붕장어인데 이 집은 호림상에는요 딱 한 가지 붕장어만 취급하네요. 붕장어 생명력이 무척 강한 그런 장어입니다. 붕장어. 야, 정말 붕장어 이거 뼈채 썰어도 맛있고 뼈를 발라내고 해를 해도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모님 안녕하세요. 김순자 여사님. 예. 30년이나 되셨다고요?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여기 붕장어만 전문으로 하시네요. 네네. 예, 예. 제가 홍보 잘 해드릴게요. 네네. 예, 예, 예. 홍보 잘 해드려가지고 손님들 찾아오거나 그러시면 예, 예. 좀 친절하게 잘 해드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홍보 잘 해드릴게요. 예. 예, 여러분 여기. 이것은 양식 민어입니다. 양식 민어. 양식 민어. 그 다음에 줄돔. 줄돔은 양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돔은 양식이 안 되죠? 됩니까? 아, 줄돔도 양식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 전어.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능성어라고요. 다금바리 사촌이랍니다. 이렇게 줄이 약간 얼룩말처럼 줄이 있는 고기 보이죠? 이거는 1kg에 지금 10만원이라고 하네요. 정말 고기 먹음직스러운 횟감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집이 바로 일성상해네요. 이 집도 역시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데 여기 일성상해 전화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조미애 여사님이 운영하시는 거고 여기 일성상해 전화번호 010-3576-1403입니다, 여러분. 일성상에 조미애 여사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조미애 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0년 되셨다고요? 예, 예. 인상도 좋으시다. 제가 이 저 30년 된 일성상에 제가 홍보 잘 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것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거든요. 방송 나가면 아마 전화가 꽤 올 거예요. 오시면 횟감들 좀 잘해드리세요. 네, 뭐, 싸게 많이 드릴게요. 예, 싸게도 해주시지만 한 점 더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네.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도 네. 중요하고 제가 꼭 홍보 잘해드려가지고 금년에 장사 못한 거 제가 다 이렇게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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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왕상해입니다. 여기 부산 자갈치 시장 010-3845-7439입니다. 여러분, 해왕상해. 바다의 왕, 장보고가 생각이 납니다. 해왕상에. 여기 랍스타도 보이고 여기 대게, 러시아산 대게도 보입니다, 여러분. 저 이 랍스타는 카나다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개불도 보이고 조개, 조개류 전복, 낙지 두루 보입니다. 여기 참돔도 보이죠. 붕장어도 보이고요. 야, 밀치. 이거 숭어 사촌인데 숭어는 안 보이고 밀치는 참 많이 보이네요. 여기, 여기 돔 종류들, 우럭, 예, 우럭도 보이고, 야, 여기, 바로 이것이 킹크랩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산이죠, 킹크랩.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것이 랍스타, 카나다산 랍스타입니다. 정말 옛날에 한 30년 전만 해도 랍스타를 잡아가지고 다 이거, 그럼으로 뭐 썼다고 하는데 사료용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분쇄해 가지고 요즘은 현지에서도요 무척 비싼데 그 원인이 한국하고 중국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사가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기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근데 나이 제가 말씀드리면 실례지만은
53세라고 그러셨는데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예, 나는 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이나 봤는데 야, 50대 예, 53살이라고 근데 30년이나 하셨다고요? 예, 30년입니다. 23살 때부터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홍보 잘해 드릴 테니까 해왕상에 좀 크게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장보고가 생각이 납니다. 해상왕 장보고가 해왕 바다의 왕이 되시지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네. 네. 이기재 사장님 여기 SBS 방송 생활의 달인에 주인공으로 출연하셨답니다. 야, 해왕상에 이름이 바다의 왕 참 그만한 그 값어치가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산 자갈치 시장입니다. 백호상해입니다. 백호상해 여기 010-9663-3103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게에 호수가 백호도 되지만은 하얀 호랑이 백호도 된다고 합니다. 3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집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붕장어도 있고요 낙지도 있고 이거 뭐 이거는 능선인가요? 이거는 양식 다금바리인데요. 양식 다금바리. 이 양식 다금바리는 1kg에 얼마 정도 하죠? 6만원. 6만원. 네. 맛은 어떠세요? 맛은 자연산보다 낮은데, 근데 육질은 조금 더. 아, 육질은 좋고요. 네. 6만원이면 많이 싸졌습니다. 예, 여기 랍스타도 보이고요. 여러분. 밀치도 보이고. 대게, 러시아산인가요? 네, 러시아산. 예, 러시아산 대게도 보이고. 여기 킹크랩도 보이죠 여러분. 랍스타는 캐나다에서 항공으로 수송 왔는데 랍스타는 5만원 킹크랩은 7만원 정도 지금 현시세가 유지되고 있네요. 여기 생생정보에도 방송이 되었고 야, 지금 뭐 아주 대단합니다. 이제 30년 넘은 집이니까 여러분 꼭 좀 기억하세요. 양재혁 사장님 여기 30년 넘게 하셨다고요?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걸 3D 업종이라고 안 하려고 해요. 그 다 독서실에 앉아 들어앉아 가지고 PC에만 빠져 있고 스마트폰에 삼매경에 빠져 있고 그러지 정말 그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가 두 분이시라고요? 예. 한 명 더 낳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홍보 잘해 드릴게요. 백호상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여러분 여기 자갈치 시장 배시상해입니다. 배시상해 010-3067-3406 여러분 제가 성이 대가라는 거 아시죠? 예, 배시상해입니다. 우리 같은 종친 가게를 찾아왔네요. 41호입니다. 여기 41호인가요? 41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오후 지금 3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 3시가 넘었는데 이게 변화밖에 없습니다. 이 집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다 팔려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뭐 물건이 다 나가버리고 없는데요. 야, 이 배시상에 여러분들 배 좀 와서 주문 좀 해 주십시오. 배시상에. 안녕하세요. 허민임? 허민임 선생님. 어머님이 배시라고요? 친정어머니. 예, 예. 친정어머님이 제가 홍보 잘 해 드릴게요. 허민임 선생님. 이 전화번호는 010-3067-3406 하면 되죠? 제가 홍보 잘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배대열의 세상만사 검색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고 지인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황금손에게 큰 힘이 됨과 동시에 더 많은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